저는 대한민국의 3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6월 개헌을 통해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자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똑같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본 릴레이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마음껏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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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고 앞으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이어야만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는 한 여인의 남편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못해옵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이 사이비 사교집단 체제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못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평창 올림픽에서 평창에서 해야 할, 온 전 국민들이 해야 할 퍼포먼스입니다. 이자는 누구입니까? 이자 이 돼지같이 생긴 이 쓰레기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자 때문에 이 북한 핵을 그렇게 안고 전 인류를 향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로켓맨 쓰레기 아닙니까? 이런 자는 정말 이런 자들은 정말 어떻게 용서가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이런 자를 불태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옹호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아니 김정은 사진뿐만 아니라 김일성 사진, 왜
그걸 못 태웁니까? 이거는 정말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의 수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전 국민적으로 평창올림픽 개최장 앞에서 이 태우고 찢어야 됩니다. 이 김정일 사진, 인류 최악의 독재자,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학살자,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을 굶겨 죽인 그 학살자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 여기 또 김정은 사진이 있네요. 아, 나 정말 이자는 정말 어떻게 제가 이걸 해야 합니까? 참 정말 아. 자, 명예훼손으로 잡아갈 겁니까?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을 이걸 명예훼손으로 잡아갈 거냐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김정은하고 인공기 화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춥다. 김정은 인공기 잘 타고 있습니다. 이 개새끼는 불에 태워야 됩니다. 잘 찍고 있나? 김정은 인공기 불에 타고 있습니다. 약간 남았습니다. 정말 춥다. 지금 바깥의 날씨는 마이너스 10도입니다. 춥다. 왜 이리 안 더러워, 씨발, 똑같은. 쏙! 두 딸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고 앞으로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네,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평화와 민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에 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김씨 왕조와 북한 정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자유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마음껏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네 명의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직장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김씨 3대의 독재 정권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북한은 대한민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무장단체이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저 사악한 북괴 집단 학살 단체로부터 구해내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런 악한 돼지는 처단되어야 할 존재이고 곧 처단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공산주의 그리고 주사파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자유 복음 통일 대한민국 만세! 저는 대한민국 유치원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2살 초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북한을 자유케 하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나는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30대 국민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나는 6살 어린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입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 유관순이라고 하는 오희경입니다. 주적이란 국가 안보와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큰 상대란 뜻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현 주적은 북한인 것입니다. 또한 주적을 동조하고 있는 문재인과 주사파인 것입니다. 주적을 화형하거나 박박 발기발기 찢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양 올림픽을 절대 반대합니다. 여기 인공기를 찍겠습니다. 로켓맨! 김정은 돼지새끼! 김정은 돼지새끼! 여기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 이걸로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얼마 전에 그 서울역에서 인공기 김정은 요 화형식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남대문 경찰서가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거에 너무 화난 시민들이 요거를 이제 김정은 사진을 화형식을 하고 나도 잡아가라. 아이고, 잠깐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냥 예, 그냥 찍어요. 그냥 찍어요. 지금 찍지 않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요거 SNS에서 올려서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널리 퍼뜨리는 요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취지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경찰청장님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장님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시민을 지켜야지 왜 적을 비호합니까? 이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또 적화해서 집어삼키려는 왜 저 김정은이를 비호하고 우리 대한민국 시민을 법이라는 법의 법을 빙자한 폭력으로 그렇게 탄압을 하려고 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2030은 아니고 3040. 저는 3040 청년입니다. 저도 잡아가시려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 저는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최고 존엄은 접니다.